가격을 올릴 계획은 사실 내 엄마는 저희 말 좀 해도 될까요? 속상해가지고 욕먹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요? 저희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변한 건 아마 메뉴가 추가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네, 부모님께서 네,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로 네,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돼지고기 칼이 순한 맛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매운맛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매운맛 생기면서 후라이랑 체다치즈만 생겼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또 3개월 정도 있다가 새우튀김 생기고 이번에 이제 밀크카레 생기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에 몇 번 사실 네 여쭤봤어요. 쓰면 안 되냐고 네네 그러니까 쓰면 안 되냐고 여쭤보긴 했는데 네, 대표님께서 이제 해보라고 네 책도 대표님 집에 있는 거 직접 진짜 가져다 주셔가지고 네. 저희 그거는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블로그만 쳐도 이제 방송에도 다 나왔거든요. 막 이제 뭐 강황 기본적으로 강황이랑 코리앤더 뭐 큐빈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나머지 것들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배합 소스 그러니까 비율은 나와 있지 않은데 뭐가 들어가는지는 이제 네, 블로그만 다 치셔도 이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베이스로 비율만 바꿔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사실 지금은 단가에서 가장 좋은 걸 쓰기 위해서 이제 미국산 목전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살이랑 전지 부위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그거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저번 주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 카레 밖에서 파는 것들은 이제 전분가루 같이 들어 있어서 오래 같이 끓이지 못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만든 거라서 이제 계속 끓여도 이제 바닥에 눌러붙거나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끓일 수 있어서 이제 고기가 좀 더 부드러운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가격을 올릴 계획은 사실 올렸으면 진작에 올렸겠죠. 월세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네, 안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메뉴 추가는 지금도 너무 벅차서 저희 둘이 하는데 지금 추가된 메뉴만으로도 저희 너무 벅차가지고 네, 지금 적응될 때까지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엄마는 원래 처음부터 도와줄 게 잠깐만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준다고 하셨어서 지금은 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를 줄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네, 매출 저희가 남아야 되려면 사실 인건비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손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이래서 써야 되나 지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아직은 네 없습니다. 저희 말 좀 해도 될까요? 저희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데, 네 저희가 되게 많이 오해하셨는데 저희가 막 되게 잠깐 만났는데 여자에 미쳐서 가게 도와주고 이런 게 진짜 아니고 저희가 벌써 횟수로 9년 차? 네, 만 9년을 만나고 있어요. 연애 기간이 네. 지금 9년, 올해로 네, 그래서 9년 차. 이제 같이 네, 결혼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이랑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 막 되게 급하게 막 결정해서 막 사랑에 미치고 여자에 미쳐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오빠가. 자, 같이 미래를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러고서 온 건데 너무 욕 많이 먹어가지고 좀 속상해가지고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는데 네. 그거 오해가 네, 많았어요. 이제 것 같아요. 오빠가 이제 진짜 저희 부모님도 되려 이제 욕먹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다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닌 네, 게었으니까 네, 그것만 네. 네, 그건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국구를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드세요.
다들 월급 드립니다. 아, 네, 월급 그럼요, 드리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못 챙겨드리는데. 그것보단 많이 벌었다. 그것보다 네, 거절했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약간 노동청에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는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저 시급에 맞춰서 다 잘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단 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